라면 먹을 사람. 안녕하세요, 담비스입니다. 오늘 먹어볼 건 바삭바삭하고 고소한 꾸이꾸이라는 제품인데요. 30g에 2,000원. 되게 비싼데 술안주로 먹다가 먹던 걸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. 연육, 베트남산 어육 설탕 들어있고요. 백설탕이 10%, 설탕이 10% 이런 거 보시면 꽤 많이 들어있는데, 이것뿐만이 아니고요. 쥐포 같은 것도 보시면 설탕이 한 10%입니다. 상당히 많은 거니까 그런 거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. 뭐 다이어트로 뭐 이런 거 먹어서 다이어트 한다 그러면 몸에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유의하시고요. 요게 한 3개인가 4개 들어있던데 지금 요거 남았습니다. 여기 이렇게 쭉 들어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그냥 다 안 먹고 남겨뒀는데요. 어제 먹을 때에 비해서 조금 개봉이 돼서 약간 좀 눅눅해졌는데 상당히 바삭합니다. 바삭해가지고요. 그 쥐포를 눌러서 튀긴 제품이라고 해야 되나? 쥐포 같은 경우는 나이 드신 부모님 같은 경우는, 뭐 할머니,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이빨 딱딱해서 못 먹잖아요. 근데 요거는 그냥 거의 과자 같으면서 혀에서 녹여서 먹여도 됩니다. 바삭하기도 하고요. 물론 이제 씹는 맛 그건 없고요. 약간 쥐포 쪽보다는 약간 과자 쪽에 가까운 느낌? 근데 맛도 꽤 있고 그래서 그냥 심심풀이로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. 다만 이게 설탕이 좀 많이 들었다는 거 꼭 감안하셔서 맛있게 드셔보시고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하십니까. 구독하고 추천해 주세요.